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가 등을 돌려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 들면 고독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외톨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외톨이, 혼자인 사람에 대한 좀 부정적인 별칭입니다. 아니, 언제는 혼자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해놓고서는 오늘은 무슨 이유로 외톨이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혼자 사는 인생은 주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과 여럿이 함께 있는 시간을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 있게 맞춰 사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외톨이는 어디에라도 끼고 싶은데 거부당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덩그러니 남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혼자 사는 인생과 외톨이,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죠? 그럼 이제부터 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들의 그 신박한 재주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톨이가 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야박하게 말한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이죠. 반대로 해줄 거 다 해줬으면서 꼭 끝에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온갖 정이 다 떨어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죠, 바보. 같은 장소를 갔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이는 좋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아주 형편없다, 볼 것 없다, 맛없다, 그리고 만났던 사람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도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는커녕 대뜸 하는 말부터가 아, 너는 하고 다니는 꼴이 그게 뭐냐? 응? 얼굴 꼬라지 하고는 야야 어디 나가서 우리 집 식구라고 얘기를 하지도 마라. 아유 난 부끄러워. 세상에 해줄 수 있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애써 찾아온 자식을 보고서 입 밖으로 내놓는단 말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 외톨이로 살아도 자식 욕할 거 하나 없는 겁니다. 외톨이가 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장황하게 말한다. 한번 말문이 터졌다 싶으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밌게 이야기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두서없이 말하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 듣고 있자면 고통 그 자체죠. 말하는 사람이 더구나 어른일 경우 침 튀겨가면서 신나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니 자리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잠깐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 이야기 안 듣고 간다고 또 성질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자세로 오랜 시간 듣고 있자니 몸 여기저기가 굳어져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집중력을 갖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도 아주 너덜너덜해집니다. 한번 이렇게 당해보면 웬만해서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자식이라서 그나마 많이 참아준 겁니다. 외톨이가 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한 말 또 한다. 은퇴를 하게 되면서 대개 전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함께 산에도 오르고 또 한잔하면서 회포도 풀죠. 야,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지내자. 그런데 이런 모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1년 가면 잘 갈래나? 정답던 사람들과 모임이 왜 이렇게 흐지부지 될까요? 그건 볼 때마다 맨날 하던 소리 또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야 예전 직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재밌죠.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 퍼즐을 맞추듯 서로의 기억을 맞춰보는 재미가 있지만 같은 얘기가 몇 차례 반복되다 보면 모임에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발전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옛날 얘기 노상 하던 대로 계속 반복하고 말입니다. 가봐야 뻔하니 안 가게 됩니다.
집안 어른 중에 만나기만 하면 자기 고생한 얘기, 억울하게 당한 얘기, 배우자가 못되게 한 짓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슨 곰탕 우려 먹듯이 평생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정말 징글징글하죠. 듣는 사람이 다 이미 외웠을 정도니까 그동안 오죽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 정이 안 떨어질래야 안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외톨이가 된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다. 하다하다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최악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눈에 대견하고 자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식 자랑하는 맛에 친구 만나고 친척들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 아이고 오죽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게 없으면 자식 자랑에 저렇게 매달릴까 싶어 가여운 생각이 들면서도 손절하게 됩니다. 자식 잘 돼가지고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시간이 아까워서 손절하는 거예요. 친구 없이 외톨이로 살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자식 자랑부터 하시면 100% 성공합니다. 외톨이가 된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말이 수시로 바뀐다. 말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임기응변에 강해서 난처한 순간을 순발력 있게 잘 벗어난다 생각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신뢰를 까먹는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말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은 말의 무거움,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크게 부풀려 말하기도 잘하고 이른바 대포도 많이 칩니다. 아이, 까짓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냥 믿거나 말거나죠. 이런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신만 사나워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일쑤입니다. 안 만나는 것이 그냥 인생 평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아마도 인간관계에서 구할은 말에서 시작되고 말에서 끝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글 쓰는 연습은 하면서도 말하기 연습은 잘 안 합니다. 말이 이렇게나 중요한데도 말이죠. 가족과도 친구와도 두루두루 원만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긍정적인 말하기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서먹서먹해하던 자식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넬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예쁜 말, 고운 말, 감사의 말을 듬뿍듬뿍하며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톨이로 살지 마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